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공부를 하는데 개척교회 목사님 단단히 보세요. 오늘 제일 재미없는 성경 구절만 가지고 공부합니다. 참으로 이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은 힘이 든 것이지만 아주 이 공부를 멋있게 내가 이끌어낼 테니까 단단히 배우시라고. 우리 골로새서 3장 18절 다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거 설교하기 힘들지요. 성경에는 아내들아 주 안에서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마땅하다. 이 세상의 인생을 사는 가장 근본적인 단위가 부부인 것입니다. 가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부부가 서로 남남끼리 모여서 함께 화평하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고 아담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인생에 다가온 숙제인 것입니다. 모든 슬픔도 가정에서 출발하고 모든 기쁨도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실패도 성공도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죠. 어떻게 부부간에 만나서 잘 화목하게 사느냐 이것은 굉장한 수수께끼고 굉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성경적인 기반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가정에는 남자와 여자가 모여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 남녀 간에 차별을 두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우위냐 여자가 우위냐 그런 것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아담을 먼저 짓기는 했지만은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 때 뼈를 머리에서 머리뼈를 꺾어서 아담을 만들 하와를 만들었다면 여자가 위죠. 머리는 위에 있으니까. 그러나 또 아담의 발꾸락을 잘라 가지고서 여자를 만들었다면 남자가 위죠. 왜? 여자는 발꾸락 같은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의 옆구리 갈비뼈를 취했습니다. 옆구리는 나란히 동등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머리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옆구리 동등하다. 벌써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실 때 아담에게 주신 강력한 메시지는 남녀 평등이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남자가 우월하다, 여자가 열등하다 이러한 사상은 전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남자의 살을 취하여 여자를 만들지 않고 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는 것은 의미가 많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고 난 다음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뼈 속에는 DNA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살 속에 피 속에도 DNA가 있지만 세월이 흘러가서 죽으면 살도 흙이 되어버리고 피도 흙이 되어버리니까 남지 않지만 수백 년 동안 남아있는 것이 뼈인데 뼈 속에는 DNA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유전자가 그 속에 있는데 그 뼈를 남자 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열등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뼈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남자의 뼈를 취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고 여자의 뼈를 취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해봐도 똑같은 사람으로서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돼지뼈가 아닙니다. 소뼈따기도 아닙니다. 개뼈따기도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 미국의 헌법을 초안한 제퍼슨 씨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그런데 제퍼슨의 자손들은 조상 제퍼슨을 굉장히 자랑으로 삼고 해마다 제퍼슨의 고향에 모여서 축제를 가집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흑인 제퍼슨이 나타났어요. 백인들이 제퍼슨을 숭모하고 조상으로서 함께 단합대회를 열고 찬양을 드리는데 아유 흑인 제퍼슨이 나타나서 제퍼슨이 우리 조상도 된다. 함께 우리 흠모회를 가지자, 추모회를 가지자. 그 백인들이 막 반발했습니다. 우리 조상 제퍼슨은 흑인 자식을 낳은 적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엉터리다. 물러가라. 오랫동안 대결이 되고 서로 알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었으니 흑인들이 그러면 DNA 조사를 해달라. 우리 조상 제퍼슨의 뼈를 취해가지고서 우리의 피와 살에서 취한 DNA와 제퍼슨의 뼈 속에서 취한 DNA가 같은지 과학적인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만일 뼈가 없었으면 조사 못 하지요. 벌써 300년이 넘었는데 살과 피는 다 흙으로 사라졌으니 DNA를 검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그 고소를 받아서 법정에서 제퍼슨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서 뼈가 있는 것을 뼈에서 취해서 DNA 검사를 했습니다. 뼈는 300년이 되어도 남아있습니다. 놀랍게도 제퍼슨의 뼈에서 취한 DNA를 조사해보니까 흑인들의 가지고 있는 그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DNA와 꼭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웬일이냐? 이런 일이냐? 백인들 자손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사람은 다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이 넣어놓은 DNA는 감출 수가 없는 것은 제퍼슨이 일찌감치 상처를 했습니다. 부인이 세상을 떼고 난 다음에 독신으로 일생을 보냈는데 실상은 독신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집안에서 일을 해주던 흑인 한의가 있었습니다. 그 흑인 한의가 제퍼슨을 굉장히 돌보아주었는데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으니까 제퍼슨도 입을 열지 않고 흑인 한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만 흑인 한여가 임신해서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애를 낳고 그의 이름을 성을 제퍼슨으로 붙여주었습니다. 세상에는 그 제퍼슨을 존경해서 그 한여가 절대로 비밀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 자손이 제퍼슨의 성을 가지고서 자손이 퍼져서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도 제퍼슨이다. 그래서 DNA 검사를 하니까 맞아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과학을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DNA를 부정할 수 없으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백인 제퍼슨 자손들과 흑인 제퍼슨 자손들이 같은 날에 함께 모여서 조상을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DNA는 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남자가 우리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그러거든 여자들이 DNA 검사하자. 당신 DNA하고 우리 DNA하고 검사하자.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 앞에서 꼼짝없이 DNA 검사하면 똑같은 DNA입니다. 남자 DNA나 여자 DNA나 똑같은 것은 남자 뼈따기를 취해가지고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개뼈따기 아닙니다. 그러므로 똑같아요. 이러므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남자의 옆구리 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옆구리는 동등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 갈비 뼈 속에 남자와 뼈를 취해서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인간의 DNA를 가지므로 남녀 간의 우월을 가지고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미 확인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낫다 여자가 낫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런 것이 사회 속에 펼쳐지게 되었느냐? 그것은 여러분 자연적으로 수렵시대는 짐승을 잡지 않아요. 남자는 체력이 강인하기 때문에 짐승을 잡는데 따라다니면서 노루도 잡고 뭐 꽁도 잡고 토끼도 잡아서 여자들은 집에서 그것을 요리하고 자녀들을 돌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남자의 육체가 여자보다 강합니다. 힘이 세니까. 그러므로 육체적인 힘이 우월하기 때문에 여자보다 더 많이 짐승도 잡을 수 있고 가정생활을 이끌어 나갈 수 있으므로 우월감을 가졌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시대가 오니까 이제는 밭을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거운 지게를 걸머쥐어야 되고 나무를 해야 되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장골이고 그러니까 더 많이 밭도 일굴 수가 있고 갈 수가 있고 곡식도 걸머질 수 있고 나무도 해올 수 있으니까 여자보다도 수확을 많이 거두어들이므로 경제적으로 여자보다 더 힘이 있단 말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여자보다 우월하다. 처음에는 몸에 육체적인 힘이 있으니까 여자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는 경제적으로 남자가 더 활동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돈 가지고 여자보다 우월하다. 자연히 경제적으로 돈이 많으니까 남자들이 남자를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있으면 돈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점점 이제는 산업화 시대가 다가오자 남자들이 가정에서
아들 딸에게 편중에게 교육을 시켰으니 딸보다도 아들이 더 많이 돈을 수입을 벌어올리는 아들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키고 지적으로 남자가 우월해져. 그래서 전통적인 사회에서 별도리 없이 자 사냥할 때는 육체적인 힘이 있어서 여자보다 강하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 농경화 시대는 여자보다도 더 많이 수입을 많이 올려서 돈이 많으니까 우월하다고 생각했고 산업화 시대는 이제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고 이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고 하는 일이 있어서 이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육체의 힘과 함께 머리가 좋은 아들이 선호가 돼서 아들 교육을 많이 시키므로 지적으로 남자가 우월하게 됐어. 이게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이 다 까꿀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날 시대는 육체의 힘을 가지고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농경시대로 인간의 힘을 가지고서 농사를 짓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남자만 교육받아서 지적으로 우월하게 된 시대가 아닙니다. 요사의 시대는 지식사회요, 전자사회입니다. IT 사회니까. 요사회는 무엇인지 힘으로 그냥 인간적인 파워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제는 손가락까지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자들도 이제는 농사짓는 것은 남자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트랙터 운전하니까 기계가 농사짓지요. 트랙터 운전해가지고서 기계로가 모두 심고 트랙터를 가지고 수확도 하고 탈곡도 하니까 뭐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있다고 자랑할까 안 보는 것은 힘은 기계가 가지고 있지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 현장에도 높은 크레인이 올라가서 건축자재 올려서 짓는 것도 여자들이 크레인 위에 올라가서 크레인 조정 다 합니다. 여자들이 자동차도 운전하지요. 비행기도 조정하지요. 또 컴퓨터는 남자 뺑칠만 치면 잘한단 말입니다. 모든 컴퓨터가 오늘날 사회 전반적인 상황을 움직여가는데 그 컴퓨터는 여자들이 뭐 손가락 날래게 컴퓨터를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는 이제 남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가 끝장이 났습니다. 이제는 여자들이 파워를 가지게 됐어요. 이래서 직장도 남자보다 못할 리도 없고 교육도 남자보다 못 받을 리도 없고 돈도 남자보다 적게 가질 리도 없고 뭐 사업도 남자도 못할 일이 없고 이제는 남자가 큰 소리 하다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칠 때가 왔습니다. 왜 집에서 돈 가지고 또 큰 소리 하다가 여자가 아이고 너하고 안 살겠다고 보따리 타면 그뿐입니다. 이러니 이제는 옛날처럼 여자들을 폭력으로 다루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고함치고 주먹 흔들고 돈 있다고 나가라고 보따리 들고 나가라고 한 그 시대는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울 때 시대. 이제는 큰 소리 할 때가 지나갔습니다. 큰 소리도 할 수가 없고 주먹도 써서는 안 되고 이제는 돈 있다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지금이야말로 부부간의 새로운 인간상을 정립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남편들이 내게 와서 불평을 합니다. 마누라가 너무 세다. 요사이 여성이 파워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요사이 마누라가 센 것도 아니고 요사이 여성이 파워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왜 그래요? 아담 때부터 여성이 강했다고. 왜냐? 하와가 아담 잡고 흔들었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한데도 하와가 먹자 하니까 하나님보다 하와 말 듣고 따라가서 먹었으니까 인간이 왜 타락했어요? 하와 때문에 타락했어요. 하와가 벌써 아담 잡고 흔들었다고. 여자가 왜 세냐? 센 이유가 있어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습니다. 남자는 흙을 취해서 하나님 만드는데 그 여자는 남자의 뼈를 취해서 만들었으니 뼈가 흙보다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러므로 남성 동지 여러분 여자하고 부딪히지 마세요. 부러집니다. 흙이 뼈에 부딪히면 난도질이 난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남성이 우월이다, 여성이 우월하다 그런 시대는 지나갔고 남녀 동등입니다. 하나님 앞에 동등이고 이제는 사회적으로 동등입니다. 그러면 남녀 간의 동등이지만은 그러나 어떠한 단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직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조직과 질서는 지켜야 돼요. 똑같이 다 리더가 되겠다면 따라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떠한 단체를 이끌어 가더라도 조직이 있어서 리더가 있고 참모들이 있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단위란 뭐냐? 남편을 머리로 삼고 여자를 수족으로 삼고 그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머리가 더 훌륭하나뇨? 머리는 대표하는 직위가 있지 훌륭해서 머리가 된 건 아닙니다. 아무리 목 하나만 떼놓고 니 혼자 살아가면 목이 댕글댕글 돌아댕깁니까? 목이 아무리 해도 팔이 있어야 모든 것을 취할 수 있고 다리가 있어야 걸어댕길 수 있죠. 그리고 팔다리는 아이고 목에 얹어놓고 댕기니까 귀찮다 떼버리라 하면 컴퓨터 없는 기계는 움직이지 못해요. 머리가 지시를 해줘야 팔다리가 움직이죠. 그러므로 서로 어찌할 수 없는 하나의 조직체로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살기 위해서 그 위치가 다르지 권력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위치만 다를 따름인 것이. 그러므로 남편은 한 가정의 머리가 되고 리더가 되고 아내는 그 뒤를 받들어주는 수족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란 한 수레를 이끌어 나갈 때 둘이가 다 앞서 끌 수는 없잖아요. 남편이 끌고 아내는 뒤에서 밀어주는 이런 지위가 다릅니다. 위치가 다르지 인격적인 차이가 있거나 인권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 말씀에 남녀는 동등하게 지음을 받았으며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고 동등한 DNA를 가지고 있으나 한 가정을 이룰 때는 아내는 남편의 머리가 되어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끌어가고 아내는 복종하여 따라가야 됩니다. 이끌어가는 사람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야 한 단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이 이끌기 전에 충분히 의논해서 어느 강장으로 갈 것을 동일 의논을 해서 합의를 하고 이끌어가야지 지 멋대로 이끌어가는데 뒤에서 밀어주진 않지 않아요. 누구나 요사이 사회에 마누라 허락 안 받고 이끌어가다가는 박살난다고 그냥 뒤에서 나 안 밀어줄게 니 혼자 이끌고 가거라. 혼자 어떻게 이끌고 갑니까? 아내가 뒤에 밀어줘야지. 그러므로 둘이가 충분히 서로 의논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그래서 갈 방향을 함께 결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의 다른 점이 있어요. 제가 일본에서 10년 동안 선교를 했기 때문에 잘하는데 일본에서는 무슨 일을 계획할 때는 이번에가 모이는데 아침에 저녁까지 토론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다 해요.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고 난 다음 또 점심 먹자 먹고 난 다음에 또 모여서 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전부 다 지쳐가지고 저 이견이 하나로 뭉쳐져요. 나중에 할 말 다 하고 난 다음 이견이 하나로 뭉쳐져 나와가 그 다음에 결정하면 일사불란하게 그 길로 나갑니다. 그게 우리 한국 사람 다릅니다. 한국 사람 책 모이면 선배나 리더가 이렇게 결정했다 땅땅땅 따라오느라 잔소리하지 마라. 뭐 잔소리하냐. 선배가 시키면 따라오는 것이지 리더가 하면 따라오는 것이지 뭐 다른 사람 말도 할 여가도 안 주고 의견을 표출할 시간도 안 주고 그냥 리더십을 바라니까 아유 일본 사람 일주일 동안 앉아서 아이고 웃기네 우리는 한 시간 만에 결정해버린 것을 그랬는데 나중에 일을 시작하고 난 다음 한국 사람 뒤에서 쥐어 튼다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번 결정하면 일사적으로 나가는데 한국 사람은 뒤에서 자꾸 쥐어 틀고 발걸고 잔소리하고 안 따르고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결국에는 일이 성사되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러므로 충분히 미리 서로 토의하고 대화해서 아직 그냥 결정이 안 나가던 밥 먹고 또 대화하고 밥 먹고 또 대화하고 부부간에 결정할 때 남편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부인하고 대화를 하되 한 달도 안 되거든 1년도 하라고요. 어디로 이사갈 것이냐 사위를 어떤 사람 얻을 것이냐 누구에게 시집을 갈 것이냐 애들 학교를 어디를 보낼 것이냐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남편 혼자 결정해서 여보 당신 따라 그럼 부인이 삐뚤어져가지고서 입이 만침 나와가지고서 마음대로 해 내가 왜 따르기는 왜 따라 너 하는 대로 해봐 그렇게 되면 만사가 안 되잖아요. 뒤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밀어주고 앞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끌어주면 두 사람이 연합하면 못할 일이 없지 않아요. 성경에도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루는데 마누라 따로 기도하고 남편 따로 기도하면 하나님 시끄럽다 시끄러워 나 안 들어주겠다 골치가 아프다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남녀가 합쳐가지고 기도하면 왔다 너희 합쳤구나 알았어 알았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들어주겠다 신에 들어주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충분히 대화를 해야 돼 남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요사이 가정에 큰 분쟁이 생기는 것은
남편이 일방 통로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남편이 그냥 부인에게 자꾸 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부인이 듣둥 말둥 자기 결정하고 앞으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요 사이는 이제 또 남편보다도 오늘 시험 볼 때는 부인이 말을 많이 한다 그래요. 요 사이 가정의 큰 분란은 남편은 별로 말을 안 듣고 부인이 일방적으로 말을 해서 남편이 아니 목에를 흔들고서 집에 안 들어올라고. 마누라 잔소리에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서로 대화를 해야 돼요.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대화 시간이 없습니다. 남편은 사업에 바쁘고 시달린다고 해서 집에 들어오면은 그냥 밥 먹고 난 다음에 테레비 보고 신문 보고 있습니다. 부인이 여보 이야기 좀 하자. 아, 테레비 좀 봐야지. 시끄럽다. 신문 보고. 신문과 테레비가 친구입니다. 그럼 부인은 부인대로 외롭고 고독하죠. 이래서 대화가 안 되죠. 부인도 부인대로 자기 세계를 따로 가지고 있고 남편은 남편대로 따로 세계, 자식은 자식대로 세계를 따로 가지고 있고 대화가 안 되니까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나중에는 오해가 들어오면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만나서 쓸데없는 이야기도 자꾸 들어줘야 돼요. 자기에게는 쓸데없어도 상대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므로 쓸데없는 이야기라는 것도 자꾸 들어야 돼. 들어주고 또 나도 말하고 그래서 서로서로 대화를 통해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못할 건 뭐라고 이해와 동정과 사랑으로 결론에 도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안 가지요 여러분. 어린애라고 해서 말하면 시끄럽다.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무슨 잔소리냐. 가만히 있어. 저 큰 방에 가서 테레비나 봐. 축제나 해. 그러면 애들이 상처 입지요. 그 상처는 오래갑니다. 저는 중학교 때 입은 상처가 지금도 마음에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부산 그라운드에서 야구 시합을 했습니다. 그때 동네 중학하고 부산 상고하고가 어마어마한 라이벌이었었습니다. 우리 대통령 나온 부산 상고 말입니다. 저는 동네 중학교 때 있는데. 그래서 일진을 했는데 그때 뭐 굉장한 시합이어서 우리가 그냥 박수를 치고 뛰고 꿀리고 야단을 해서 그라운드에서 그날 야구 시합에 동네 중학교가 이겼습니다. 그러니 뭐 내가 얼마나 흥분을 해가지고서 부산 대신동에서 범일동까지 걸어왔다고요. 와가지고 집에 오니까 아버님하고 동네 사람 몇 사람 모여서 이야기하기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뛰어들어서 아버지 아버지 오늘 야구 시합에 동네 중학교 이겼다고요. 이겼어. 그러면은. 우리 아버님이 야 어른들 이야기했는데 시끄럽다 잔소리하지 마. 들어서 공문해. 그 아버님께서 동네 사람들하고 모여서 뭐 반상회를 했는지 뭐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일하니까 내 중학교 2학년짜리가 와서 고함을 치고 들어오니까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시끄럽다고 넌 방에 들어서 공문하라는 말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지만은 나는 그때 타격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타격을 입었던지 내가 방으로 들어가면 혼자 어른이라고 큰 소리 하네. 나도 빨리 어른 돼야지. 두고 봐라. 나도 빨리 어른 돼야지.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그 상처가 이른이 된 지금도 있다고. 지금도. 지금도 우리 아버님 보면 내 마음속에 감정은 없지만 무슨 생각이 떠나면 야구 시합이 이겼다 하는데 아버지가 내 말 안 들어줬지. 그 말 지금도 가슴 속에 그것이 응어리가지고 있어. 그러므로 대화는 반드시 해야 돼.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시끄럽다. 그 말 하지 말아야 돼. 부인이 남편에게 조잘조잘 말할 때 남편에게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만 부인에게는 심각한 말이라 말입니다. 자기 마음에는. 그러니까 들어줘야 돼. 시끄러운 말이라도 들어줘야 돼. 속으로 참 쓰레기 같은 말 한다. 그건 지 속으로만 생각할 일이지. 겉으로는 그러지 말고. 알았어. 고개 끄덕끄덕하고 관심을 기울여줘야 돼. 또 남편이 무슨 자기 변명을 말하고 쓸데없는 말을 해도 부인이 제가 거짓말한다는 분명히 알면서도 제가 거짓말하고 입에 침도 안 묻히고 말을 한다 알면서도 거짓말하지 마 입에 침도 안 묻히고 말을 하네 그렇게 말하면 완전히 원수가 돼버리면 합니다. 남편이 제가 분명히 변명하고 거짓말한다고 할지라도 부인은 속아 넘어져야 돼. 그래요? 아 그래요? 남편이 되게 거짓말할 때는 코를 만져요. 귀를 만지고 왜 자기가 미안하니까 팔짱 끼고 그 여자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보면 알거든. 지금 왜 말을 하면서 코는 왜 자꾸 만지러 귀 만지고 팔짱 끼고
그러면 거짓말하는 줄 아는데 부인이 그 남편은 그래도 심각하게 부인을 속이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설득하려고 하는데 이미 거짓말인 줄도 알아도 그 자리에서 속아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내가 오해했네. 당신 늦게 오는 건 나는 왜 늦게 오는지 몰랐는데 일이 그렇게 바빴어요? 친구하고 술 먹는 줄로 나는 오해를 했다고. 아이 술 먹기는 뭘 술 먹어. 내가 바쁘게 돌아가다가 내가 왔지. 아유 당신 전화해보니까 다른 여자 전화번호가 있는데 데이트했는 줄 내가 오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사업상으로 했다고요? 아 그걸 내가 오해했지. 무슨 사업상으로 여자하고 전화를 해. 전화번호에서 있으면 데이트하려고 했지. 그래도 부인은 알아도 그걸 켜불면 박살이 나거든. 아 그래요? 사업상 내가 오해했고 남편이 내 속에 넘어갔다. 아유 간이 덜렁덜 앉았다. 이제부터 조심해야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해와 동정과 사랑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해와 동정과 사랑, 이것 이외에 절대로 이론을 해서 싸워서 폭력으로는 절대로 상대를 이기지 못합니다. 말로서 상대를 이기면 영원히 원수가 됩니다. 이기지 말아야 돼, 말로서. 더구나 부부간에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해서 말로서 이기면은 남편은 영원히 부인을 떠나갑니다. 졌으니까 호함을 꽥 지르지만은 그건 영원히 떠나가는 것입니다. 말해서 부인에게 이길 남자가 어디 있어요? 원래는 부인이 언어신경이 남자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어서 말은 훨씬 남자보다 잘한다고요. 남편이 아내하고 이야기해서 이기는 남자 열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부인이 말로서 그 남편을 조잘조잘해서 코너에 몰아넣어가지고서 항복을 받았다고 해서 속에 기뻐하지 마십시오. 말로서 남편을 이기면 실제로 영원히 남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네. 남편이 말에 둔하고 논리에 박약하고 속이도 못할 이론을 하더라도 부인이 다 알지요. 여성의 제 육감이라는 것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다 알고도 아 그래요? 아, 나 몰랐어요. 알았어요. 하면 그 남편의 마음이 굉장히 감동을 느낀다고. 야, 잘 속아 넘어가는구나. 우리 마누라 원래 천성이 저렇게 좋다고. 사람이 이해심이 많고 동정심이 많다. 그러나 저런 여자 박대해서는 안 되겠지. 내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 달라진다고. 그러나 뭐 조작주야 뭐 어때고 어때 어쩌고 어째 내가 이러고 저랬지. 사람을 속여 내가 모를 줄 알아. 눈 감고도 천리를 다 봐. 당신 속을 환하게 들여다 봐. 좋다. 네가 천리를 보면 난 말리러 도망치겠다. 말로서 이기지 마세요. 말로서 남편을 굴복시키지도 말고 남편이 말로서 부인을 굴복시키지도 말아야 돼. 가정에는 이기고 지는 것이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이기면 찬밥 먹게 되고 아내가 남편을 이기면 빈 월급 봉투 받게 돼요. 이기지 말아야 돼. 서로 이겨다 소용이 하나도 없어. 남편도 져주고 여자도 져주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가장 좋은 경쟁이 뭐냐? 져주는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부인도 져주면 져줄수록 내용은 이깁니다. 남편도 부인에게 져주면 져줄수록 이기는 것입니다. 이래야 가정이 화목하게 되죠. 나는 어떤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평소에 부부 싸움이 아주 심해서 화를 참지 못하고 뜨눈으로 밤을 새운 부인이 하루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안 되겠다. 밤낮으로 말을 다투고 싸워서 끝없이 불행을 가져올 수는 없다. 남편하고 화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종이 쪽지를 내가지고서 남편의 장점을 다 적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이런 점이 좋고 아무리 나쁜 놈도 장점은 있거든. 나쁘게 보면 한없이 나쁘지만 또 좋은 점도 있단 말입니다. 좋은 점을 다 적었어요. 여태까지 내가 당신의 좋은 점을 보지 못하고 늘 시비를 그런 것을 회개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딱 접어갔고 포켓에다가 딱 집어넣고 남편 출근할 때 몰래 포켓에 넣어줬어요. 그 남편이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데 평소에 부인이 전화를 안 그러는데 때르르 지나오니까 그러니까 아주 간드러진 목소리로 예보 그거는 그 부인은 그 말할 때 몸에 닭살이 오르는 것을 참고서 하는 거예요. 아니 꼽지만은 여보 너무 과로하지 말고 밥 챙겨 먹고 그렇게 하세요. 이거 웬일이냐? 아이고 웬일은 무슨 웬일이요? 갑자기 당신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셨다고 남편 생각에 뭐 좋단 말이야. 아유 늘 싸움이나 걸고 싸웠던 여자가 다정한 목소리로
너무 일 많이 하지 말고 밥 챙겨 먹으라 그러는데, 그래, 점심때가 돼서 포켓도 이렇게 손을, 포켓도 되니까 종이 쪽지가 들어있거든. 종이 쪽지를 딱 꺼집어내니까, 당신은 나와 결혼해서 여태 때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이 훌륭하고, 이런 점이 훌륭하고, 정말 당신은 훌륭한 남편인데,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태까지 당신을 비평한 것은 참 잘못했어. 내가 회개하오. 와, 이거 감동이야, 감동. 이거 정말 참 해가 서쪽에서 돋겠네. 그래서 언제인지 밤늦게 들어가던 사람이 그날은 일찌감치 회사가 끝나자마자 집에 들어가니까 부인이 반갑게 마주해 줘서 옷을 받아주는데 안방에 들어가니까 사진 액자를 크게 남편 액자를 하나 만들어서 걸어놓고 그 밑에 우리 남편의 잘난 점하고 쫙 적어놨거든. 뭐 그래서 감동에 감동을 느끼고 와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좋은 점이 있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여태까지 표독하고 몰이해하고 아주 나쁜 일한 줄 알았는데 그건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 속에 저렇게 복눈 녹듯이 녹이고 온화하고 착하고 좋은 성품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남편이 부인에게 나 당신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못하니까 사무실에 가가지고서 부인에게 편지를 썼어요. 나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나도 당신을 오해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부인이 하루 편지를 뜯고 봤는데 남편에게서 편지가 왔거든. 편지를 뜯어보니까 나 당신에게 민구스러워서 직접 말은 못하지만은 내 당신이 이렇게 훌륭한 줄 몰랐다. 정말 이해 많고 동정심 많고 사랑이 깊은 줄 몰라서 내가 너무나 당신을 부대집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다. 그 남편은 편지를 쓰고 여자는 액자를 붙여놓고 막 모든 오해가 사라지고 그때부터 서로 화목하게 됐어. 사람이란 것이 여러분 마음의 감성을 가지고서 서로 대결합니다. 더구나 부부간에는 감성적으로 대하기가 쉬우니까 감성적으로 대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잘 조화를 하면은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운동 경기할 때 발목을 묶어가지고서 두 사람이 뛰는 경기 있잖아요. 그 발목을 묶어가지고서 뛰면은 한 사람이 잘 뛴다고 해서 지 혼자 뛰면 못 뛰는 사람 자빠지가 끌고 가려고 하면 못 끌고 갑니다. 또 너무 못 끊는다고 해서 낙심해서 뒤로 자빠져 있으면 잘 걷는 사람 소용이 없어요. 저는 시골에서 가을에 운동회 할 때 부부간에 발 묶고 뛰는데 1등 하려고 한 노인 부부가 한 달을 발을 묶고 사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한 달을 잘 때도 발을 묶고 자고 밤에 남편이 화장실 갈 때는 부인이 따라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야 돼요. 발 묶고 와서. 세수할 때도 발을 묶어서 가고 시장 갈 때도 발 묶어서 가고 한 달을 부부가 발을 묶어서 행동해가지고서 그해 가을 운동회 발묶기 운동회 당연히 1등을 했어요. 한 달 동안 발을 묶어서 조화를 맞춰주니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조화를 맞추니까 잘 뛰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서로 조화를 맞춰야 돼요. 내 혼자는 안 됩니다. 인생은 더구나 부부는 서로 같이 사는 게 때문에 내 혼자는 안 돼요. 조화를 맞춰야 돼요. 빨리 뛰는 사람은 부인이 못 뛰면은 슬로우다운해서 그 조화를 맞춰야 되고 부인이 남편이 너무 잘 뛰어들려면 좀 애를 쓰고 힘을 써서 보조를 맞춰줘야 되고 서로 보조를 맞추는 끊없는 노력 가운데 좋은 가정이 이루어지지 노력 안 하면 안 돼요. 재밌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아내 사랑하지만 사랑은 여러분 아가페 사랑인 헬라어로 사랑은 한국어로는 그냥 사랑이지만 헬라어에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필레오 사랑은 친구의 사랑이고 에로스 사랑은 부부간의 이성간의 사랑이고 스톨케 사랑은 부모 자식간의 사랑 사랑이 네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하는 것은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비평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않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빈손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랑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 사랑할 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요사이 에로스 사랑으로 육적인 부부간의 사랑으로 하면 이기주의지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엄청난 주문을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빈손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랑하라. 그리고 괴롭히지 말라. 여러분 괴롭히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남편이 때문에 괴롭힙니다. 율법주의적이면 잔소리가 많잖아요. 너 왜 이렇게 했느냐. 부엌에 들어가서 행주 들고서 왜 행주는 빨아서 넣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내놓았느냐. 밥그릇은 왜 씻어서 가지런히 놓지 않고 이렇게 흩어놓았느냐. 이부자리는 왜 이렇게 했냐. 벽에는 인선자리 갖다 놓아야지. 아유 이 집안에서 책상은 책상대로 이슈까지 잔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율법주의자는 자꾸 남의 결점을 바라봅니다. 남을 벗기고 핥히고 먹칠하고 짓밟습니다. 아내를 괴롭힌다는 것은 남편이 율법주의자가 되기 때문에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의 율법적인 판단으로 이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가 되지 말고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면 막 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아, 막 저러니까 다 인생이 그렇지 않느냐. 같이 이해하고 동정하고 인내하고 살아야 돼요. 마음을 너그럽게 먹고서 사랑을 가지고 괴롭게 하지 말아요. 사람이 괴로움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해서 자꾸 괴롭히면 안 돼요. 남편도 부인을 율법적으로 보지 말고 부인도 남편을 율법적으로 보아서 괴롭히지 마십시오. 말로서 괴롭힌다. 잔소리해서 괴롭히고 자꾸 바가지 끌어서 괴롭히면 사람이 괴로우니까 떠나가지요. 편안한 데는 왜 떠나겠습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키워서 둥지를 다 어지럽게 하고 가시 둥지를 만드는 것은 둥지를 떠나가 날아가기 위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가정이 푹신푹신해야지 가시 둥지가 되면은 여러분 가정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가시 둥지가 뭡니까? 말이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말이 가시가 돼요. 인생은 대화를 말로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부인에게 가정을 가시 둥지로 만들고 부인이 남편을 가시 둥지로 만들면은 안 돼요. 더구나 목회자들은 교회를 개척할 때는 부부간에 단합이 돼야 됩니다. 부부간에 힘차게 단합이 되는데 남편 따로 놀고 부인 따로 놀면 개척 안 돼요. 개척할 때는 남편은 앞에서 밀어주고 부인은 기도로서 밀어주고 도와주고 합쳐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해야지. 그거 안 됩니다. 부인이 감동을 해서 남편을 밀어주게 하려면 남편이 부인을 사랑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부인을 개척하는 목사님은 부인을 사랑하고 위로해야죠. 그럼 코가 싱그려서 내가 굶고 헐벗고 굶주려도 이런 남편을 어디서 만나겠노? 이런 남편을 위해서 내가 죽도록 기도하고 뒤를 밀어야지. 그런 감동을 시켜야지. 인생 감동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지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로 너도 주의 종하고 시집올 때는 고생할 것 알고 각오하고 왔지 않느냐. 너도 사명을 가졌으니 나에게 복종하고 나를 밀어라. 그건 이론이지. 인간은 이론으로 살지 않습니다. 인간은 감동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격으로 살아요. 정말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와서도 너무나 괴롭다. 내 그냥 목사에게 시집 온 걸 후회를 12번도 더한다. 내 손 내 눈깔 찔렀지. 내가 뭐 혼자서 그렇게 중얼거린다고 혼자서.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생활이 고통스럽고 남편은 개척한다고 바빠가지고서 새벽기도에 철야기도에 뭐 신방에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괴로움은 받아주지도 아니하고 그렇지 않아요. 또 자식은 자식대로 교육하면 과외도 시켜야지요. 학교에서 부담금도 내라 그러지요. 뭐 또 책도 사달라 그러지요. 컴퓨터도 사달라 그러지요. 괴로움은 혼자 당하고 그런 부인의 사정을 알고 남편이 감동을 시켜야 돼요. 막 아주 꾀지도록 사랑을 해줘야 돼요. 그냥 사랑을 꾀지도록 사랑을 해줘야 돼요. 그냥 많이 포옹도 해주고 뽀뽀도 많이 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등을 두들겨주기도 하고 고맙다고 신방 가서 맛있는 떡이 나오거든 그거 손수건에 사가지고서 그거 먹어서 아니면 여보 내가 신방 가니까 떡이 너무 맛있더라 내 당신 생각이 나서 목이 메어 먹을 수가 없더라고 가져와서 부인은 그거 안 먹어도 요 사이 그 떡 하나 먹었으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감동을 합니다 이야 나를 생각하고 이런 떡이라도 하나 갖다 왔구나 감동이 돼요 그러면 아유 이 남편 위해서 내가 죽도록 희생하는 것은 보람이 있다. 같이 인간은 보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보람은 감동이 와야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아, 아무 감동도 안 오는데 의무만 가지고서 열심히 하라고 한다고 했어요. 의무만 가지고 안 되는 거지. 마음에 감동되지. 여러분 오늘 개척교회 목사님들 개척의 주관을 해서 모시고 우리 개척위원들이 여러분 밥이라도 한 끼 따뜻하게
잡숩게 하고 그다음 우리 교인들이 박수하는 것 여러분 왜 그러냐 합니까? 감동받으라고. 아, 개척하는 걸 알아주는구나. 우리 본교에서 당회장을 위시해서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우리 알아주는구나. 여러분 옛말이 있습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말이 있지 않아요? 알아주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감동됩니다. 오늘 내 말 듣고 아이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막 이야기했구나. 그래도 감동이 된다고. 그래도 감동이 돼. 감동이 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부인을 감동시키세요. 부인을 감동시키면 부인이 남편과 함께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부인은 남편이 개척하는데 목숨을 걸고 성공할는지 실패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남편은 노심초사합니다. 그런 노심초사하는 남편을 뒤에서 자꾸 바가지 끌고 원망하고 시집 잘못했다고 탄식하고 하면 남편이 그냥 걸어서 완전히 무력환자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남편에게 따뜻한 용기 한마디 굉장히 도움이 돼요. 못났는데도 불구하고 잘났다고 해주십시오. 거짓말한 것 같아도 좋다고. 여보 당신 참 내 보기에는 참 잘났어. 내에게는 과분한 남자야. 에이 뭐 그러고도 그 우리 앞에 가서는 왜 자기 잘났다는 여자가 있으니까 좋지 않아요. 온 천하의 여자가 다 많아도 자기를 잘났다고 칭찬하는 사람 마누라밖에 없으니까 아 자기 잘났다는. 부인들이 대개 남편이 설교를 잘하는데 칭찬을 안 해요. 참 너무나 원통하고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 부인이 설교하는데 요사이 뭐 초년병 개척교회 전도사 목사가 무슨 설교를 잘하겠어. 앞으로 장막이 발전해야지.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같이 자란 부인이 왜 당신은 조목사처럼 설교 못해? 당신 설교 들으면 졸음이 와. 나는 당신 좀 설교 잘하기를 원해. 그러면 박살난다고. 그 다음부터는 뭐 완전히 자신 다 잃어버린다고. 조목사하고 어떻게 비교해요? 나는 47년간 목회를 했는데 비교도 할 수가 없지. 연륜이 다른데. 그러니까 부인이 목사가 설교를 잘못해도 남편만 오늘 당신 설교하는데 요거 정말 감동적이었어. 뭐 한 구절 감동적인 요거 굉장히 내 마음이 찡해. 내 은혜 받았어. 옆에 있는 교인들도 보니까 은혜 받는 것 같더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 당신 소질 있어. 그러면 이야 내가 설교를 잘했구나. 감동이 얼마나 무슨지 압니까? 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동대문에서 교회 개척을 하는데 부인이 항상 바가지 얻었어. 당신 설교 못한다고. 당신 설교 못해서 교회가 안 늘고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졸음이 오고.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낙심천만인데 하루 내가 9시 예배를 드리고서 3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오는데 이놈이 교회 예배를 안 보고 동대문에서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너 오늘 예배를 안 드리고 왜 왔니까 네 예배 중간 사이에 뛰어왔다고. 왜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일부 설교를 했는데 우리 마누라가 내 설교에 감동을 입었다 그래요. 내가 너무 기뻐서 목사님께 보고하러 왔습니다. 부인이 은혜 받았던 그 한마디가 너무나 벅차가 자기 혼자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동대문에서 여의도까지 뛰어와가지고서 그 말 내게 보고하고 그 길로 뛰어가더라고요. 사람의 감동이란 얼마나 무섭습니까? 부인이 한마디 말에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인은 오늘 사모님들 데려왔나? 안 데려왔으면 후회로다. 부인이 사모는 남편을 자꾸 격려시켜야 돼. 감동을 시켜야 돼. 용기를 주고 힘을 줘야 돼. 그러면 남편이 백전불구하고 나갈 수 있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고 부인은 남편에게 용기를 넣어줘야 돼. 용기와 힘을 줘야 돼요. 사람이 못난 점도 많지만 장단점이 많이 있어요. 못난 점은 제껴버리고 잘난 점을 가지고 자꾸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삶의 비타민입니다. 사람의 비타민이 없으면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비타민 E, E, 비타민 C 얼마나 필요합니까? 칭찬은 바로 비타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뭘 같이 살고 한 집안에 있으면서 밤낮 칭찬이야. 밤낮 비타민 먹어야 돼요. 여러분 채소 안 먹으면 비타민 C를 안 먹으면 죽어요. 비타민 E를 안 먹으면 늙어버려요. 밥은 늘 먹지 않아요. 늘 먹는 밥에 뭐 특별히 뭐 밥 채소 영양분 가릴 거 뭐 있나 뭐 아무거나 돼지처럼 먹어라. 그러면 병들고 늙고 죽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늘 네 말을 맞대고 서로 알면서도 불구하고 비타민을 공급해야 돼요. 늘 칭찬해야 되고 늘 격려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요 한 구절 하다가 보니까 이것도 끝나기 전에 시간 다 가버렸네. 한번 요 구절 따라 크게 소리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오늘은 이것만 가지고 끝마치겠는데 이것만 해도 여러분 오늘 100만 달러 설교 들었습니다. 오늘 목회자 여러분도 100만 달러 설교 들었습니다.